필마의 리듬은 웬디 씨가 얘기했어요. 절대 뺏기지 않을 것 같다. 필마의 리듬도 재해석하기 좀 어렵지 않나. 또 클래식을 샘플링했던 곡이라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저희들의 요 비주얼. 다섯 명의 요 합이 되게 좋았었던. 뭐 비주얼이 중요. 거기서 좀 딸리는데 제가 열심히 아니야 예쁜 얼굴 네. 아, 그, 귀여워 아, 그, 나, 귀여워 나, 귀여워 아 그러면 이제 원곡을 좀 들어봐야겠어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우리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기서 두 분이 좀 준비하신 치트키가 있을까요? 그래요. 저희는 대놓고 전공법으로 한번 가볼까? 전공법? 네. 아싸리 진짜 레드벨벳의 필마 리듬에 우리 목소리만 얹어서 가창력 싸움으로 가보자. 아예 들이받겠다. 네. 저희만의 어떤 화음도 있고 주고 받고 그리고 네. 살짝 약간 귀여움. 한 스푼? 귀여움? 귀여움 한 스푼. 노래 자체가 워낙 그런 그쵸. 귀여움이 있으니까 네. 좀 그렇게 가보려고 했습니다. 임정희 이무진 씨의 Feel My Rhythm은 어떤 느낌일지 듀엣 7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진짜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합니다. 키 맞추기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너무 또 아니 레드벨벳 노래 중에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필마의 때문에 생각 못했어요. 저 아예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해 저희 노래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반대 시간이? 파이팅! 놀이공원! 와! 너무 예쁘다.